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교육부가 정부 3.0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좋은 정보는 먼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게 공부도 하고 뭐 자료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국민들이 사용해보고 편리해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을 아십니까? 국민들께 더 큰 행복을 드리기 위한 기분 좋은 변화. 교육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부, 일자라는 유능한 교육부, 교육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교육부 등 정부 3.0의 3대 전략을 통해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부. 유아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과 평생학습기관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교육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공하겠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방대한 국내외 학술 정보와 각종 교육 통계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 사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책 토론회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라는 유능한 교육부.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부쩍 칸막이를 느낄 수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과 소통의 정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 및 교육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교육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습자와 교육자, 교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진로 진학, 취업과 창업 등 교육 서비스 전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자, 장애 학생 등 학습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발맞춰 새로운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강해집니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국민행복교육. 교육부가 정부 3.0을 발판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